고첩이 포섭한 행동 대원들, 예. 아, 그리고 여기 증언에 나타나지 않고 사전에 갔거나 거부한 예. 특수부대 요원들, 예. 이런 것들 다 합한다면은, 네. 그 김대령 저서의 역사로서의 5.18 서기, 예. 그리고 지만은 박사의 솔로몬 앞에서는 5.18, 예. 뭐 그리고 그 저기 그 역사발언서의 수사기록, 예. 그리고 각종 뭐 단체에서도 5.18 관련 문서들을 만든 게 많아요. 예. 아, 거기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서울에서 연고대생이 600명 왔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지. 예. 그 이름이 참 그래요. 예, 연고대생 이름이 왔습니까? 그런 들은 자반 저 예. 영어 정술에는 아주 능하니까. 예. 예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교해보면 그 600명하고 상당히 그 이제 그 숫자가 많다. 숫자가 눈박이 잡히죠. 예. 또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. 그 말은 무기고를 그 짧은 시간에 동시에 틀려면 병력 많이 필요한 겁니다. 그렇죠. 예, 생각도 그렇고 또 네. 병력도 많이 필요한 것보다는 네. 그 숙련된 사람이시죠. 용감하고 아, 그렇죠. 이 담대하고 예, 용감하게 예. 나가지고 그 예. 하는 사람이 딱딱하게 예. 해치우는 사람. 예, 그렇죠. 예.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민간인 가지고는 그냥 안 되는 거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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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민간인들 총선해도 어떨지. 예. 예. 그리고 그 절차 터륵을 강력한 큰 터륵, 대형 터륵을 가져와가지고, 뒷걸음을, 터륵을 다시 후진시키면서 두 번을 치면은, 이 무기고는 세면이 약했던지 탁 내려앉는다는 것 같다. 그래요. 예. 다 교육받고. 네. 그러니까 이게 특수 요원들은, 그, 저기, 뭐, 침투에서부터 파괴, 탈취해서 암살, 납치, 이런, 그걸 다 교육받지 않습니까? 네. 그렇죠. 네. 네. 수중폭파까지 다 하는 사람이죠. 예. 예. 그 다음에 그, 김대중 씨가 그것도 뭐 아 그 계엄의 철통 같은 체 계엄에 대해서 좀 아, 그래요. 그 참 군사 문제 전문가시니까 네, 그렇죠. 말씀해 주시죠. 근데 뭐 그 계엄의 철통 같은 경계에 어떻게 올 수가 있냐 이런 네. 얘기들을 하는데 어제 그래도 원천 봉쇄 인터뷰도 그랬죠. 근데 이 계엄이란 거는 계엄이란 네. 거는 네. 그 집회가 금지되고 아. 남한에서 통제를 한 겁니다. 북한을 통제하는 정치 상황 통제죠. 예, 북한 개, 네. 저, 특수부를 통제하는 게 계엄이 아니고 예. 남한 상황을 통제하는 게 그 예. 계엄인데 여기는 집회가 금지되고 네. 사법권 또 군사 재판 받으려고 이게 통제를 받고 그렇죠. 정치도 제한되고 예.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계엄이니까. 예. 그렇죠. 근데 이런 북한군 관련 예. 전투 예.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워치콘이라는 걸 발견해요. 아, 예. 워치콘. 예. 이게 경계 대시 일종의 정보 수집. 예. 그게 뭡니까? 부엉입니까? 아니, 요거 워치콘이라고. 진도계. 진도계는 비정규적인 아, 비정규이고. 예, 예. 안 쳤나 워치콘이고. 예, 예. 워치콘이라는 거는 워치 컨디션이라 해 가지고 소위 그 경계 경계가 아니고 수집. 아, 정보 수집 아닙니까? 이걸 워치하는 거. 네. 네. 그걸 그런 게 내리고 또 데프콘이라 해가지고 이 경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투 경 도끼 만 했대 우리가 경험한 거죠. 예, 전투 대신 예.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얼마나 철통 같이 경기를 했다 이런 말이 되지만 예. 경험 가지고 철통 같이 경기했다는 거는 다른 개념이죠. 아니 주어와 수로가 안 맞네요. 저는 저 개념이 다른 겁니다. 네네 네. 개념이 다른 얘기. 예. 그때 우리가 당시 그 보통 계엄하에 있었는데도 예. 김대중 씨는 그 막 대학을 다니면서 예. 그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피를 흘리자 예. 그랬죠. 예. 동국대학교 예. 동국대학교 바로 그 전날인가 뭐 그전에 예. 예. 그러고 심지어는 예수는 나의 형님이다까지 했잖아요. 예. 예. 완전히 예. 순교라라 예. 그러면서 아.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순종하고 다니는데 예. 그럼 계엄하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? 그렇죠. 예, 범죄되어 있습니다. 예. 이것이 아마 예. 뭐 이해가 될란지 모르지만 그 특수군이란 네. 거 북한의 예. 실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여기 조심해야 될 거 영호의 저격이 들어간다 해서 그게 스나이퍼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. 그 다음에 아까 정찰. 예, 예. 정찰. 정찰. 예. 그래 좋습니다. 예. 가장 큰 그 특징이 이제 그 정찰 부대 예. 그런 폭파 공장 네. 보유단은 우리 특전사 부대도 이렇게 비교하면 좀 이렇게 네. 잘 될 수 있게. 자, 그럼 다음, 자, 어제 우리 그 저녁 무렵에 나온 그 유병현 당시 합참의장 인터뷰, 조갑제닷컴에 여기자를, 젊은 여기자를 시켜서 한 것 같는데요.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.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나는 그걸 읽어왔는데, 네. 그거 참 웃음이 나가던 분이요. 예, 예. 그분이 지금
924년생이니까 200년 양분이에요. 예, 지금 우리 나이로 보면 90세입니다. 그렇죠. 아주 노세에도 그럼에도 뭐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하셨는데 예. 좀 몇 가지 보니까 예. 이게 안 맞는 말들이 있더라고요. 예, 그 내용이 어떤 예. 겁니까? 그 첫째 이야기한 것이 광주 사태 때 한미 협조로서 북의 개입은 원천 봉쇄되었다. 예. 그래서 한미 협조로서 일본에 있는 그 칠함대 예하 항공 예. 항공함 예. 전단이 예. 한국을 왔다. 예, 그렇죠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항공모함 전단 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. 이 항공모함 전단이라는 것은 그 막강한 전력이에요. 예. 항공모함 전단 하나만 하더라도 북한이 건들거립니다. 그렇죠. 아, 왜냐하면은 그 항공모함에 뭐 7, 80대 전투기가 있고 예. 뭐 에이왁스도 있고 뭐 이렇게 예. 있고 그리고 그게 오면은 반드시 물 밑에 그걸 보호할 원자력 잠수함,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예. 이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하나도 엄청난 그렇죠. 그 전력이 있죠. 예. 그리고 그 다음에 수상에는 또 좌우로 구축함들, 예. 또 멀리에라도 초기함들. 이지삼 다 와있죠. 예. 예. 이지수 구축함들, 예. 이제 구축함 그런 것이 오는데, 막강한 전력인데, 이 동해안에 전개를 했다거든요. 예. 예. 근데 그거는, 네. 근데 그거는 어떤 이제 기능이 있느냐 하면은, 네. 북한이 이런 사태를 악용을 해가지고, 그 정규적인 무력 남침을 한다. 예, 항상 우리가 오판이다. 예, 오판이야. 그렇죠. 예. 그런 걸 없게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. 예. 아, 그러나, 이건 지금 현재 광주 사태 온 거는 비정규전이거든요. 예, 예. 그 비정규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, 뭐, 어선 타고 오고 이랬는데. 그 서해안으로. 예, 예. 그러니까 무슨, 어선 타고 오는데, 항공모함, 거기 어선, 그, 간접선 잡을 수 있습니까? 간접선 잡는 무기는 아니죠. 아니죠. 그리고, 또 간첩들이 서해안하고 남해안으로 왔다 그랬는데 동해안에서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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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간첩받는 문제가 동해안은 해안선이 저기 그 백사장하고 거리도 짧고 예. 바로 그 도로들이 그 노출되고 예. 그 강릉 잠수함 때 그걸 예. 떠나지 않습니까? 예. 바로 그냥 대치 예. 군사가 예. 예. 그렇죠. 예. 예.